네, 이번에는 베트남어의 자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음 한국어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죠? 네. 자, 그거에 따른 이제 음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비 나왔는데 이거는 비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읍. 자, 그래서 뭐 우리 아 배웠죠? 그럼 이거는 마라고 읽겠죠? 마. 네. 자, 바로 그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씨 이거는 아까 우리 제가 예문 들때 많이 나왔었는데 네, 쌍기역이에요. 자, 이거에 따른 음가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영어랑은 조금 틀리죠? 네. 쌍기역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가, 그죠? 가, 이렇게 읽겠죠? 쌍기역. 자, 그리고요. K랑 Q랑 다 똑같아요. K도 역시 쌍기역이고요. Q는요, 네. 꾸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쌍기역에 아이의 뭐오 비슷한 거 그러면 개어 개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도 역시 쌍기역이다.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자, 요거 볼까요? 자, 요거 두 개가 한 번에 꾸가 되니까 네, 꾀엔 이렇게 되겠죠? 꾀엔 이렇게 읽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랑 K랑 QU. 네. 네, 다 쌍기역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H랑 TR. 네, 복자음인데요. 네, 복자음이라는 것은 알파벳 두 개가 한 가지 자음을 만들 때 복자음이라고 해요. 요거는, 네, 쌍짓이에요. 네, 둘 다, 네, 비슷해요. 쌍짓. 자, 요거는요, 건설음이에요. 혀를 말아서 내는 거. 그래서, 자, 쯔, 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베트남어 인사 이제 배울 건데요. 짜오. 라 그래요. 자, 짜오. 짜오. 자, 요것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짜오. 짜오. 자, 그래서, CH나 TR이나, 쌍 지읒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D. 자, 요거랑 요거 두개 우리 모음할 때 잠깐 했었죠? 자, 요것은요, 네, 지읒, 요것은 디귿. 네, 사실 베트남어는 하노이와 호치민어, 네, 하노이 저 북쪽에 있고 호치민 저 아래 있죠. 네,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네, 이런 발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에서는 네, 거의 E로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E 발음으로. 자, 근데 우리 일단 북부어로 중심으로 배울 거니까, 네, 지읒으로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라고 읽겠죠? 자, 네, 자, 라고 읽고요. 자, 요거는 디귿이죠? 네. 니, 니, 그래서 지읒, 디귿. 특히, 요거를 조금 중점점 있게 봐주세요. 영어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디귿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G. 네, G는요, 네, 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 기역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 읽어볼까요? 가, 가. 자, 그래서 G는 기역이다. 자, 그럼 GH.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H. 자, 사실 G랑요, GH는 같아요. 요 H는요, 무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그, 느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G랑 똑같아요. 그럼 H를 왜 써주냐? 네, 이거 법칙이에요. 모음 이, 에, 에. 요세 가지 모음 앞에서만 H를 써줘요. 네, 써주기만 하는 거지 발음은 안 해요. 자, 그래서 요런 단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 I가 있죠? 그래서 H를 그냥 써준 거예요. 발음은 똑같이. 요게 기역이 되니까 기 이렇게 돼요. 기. 네, 하나 더 볼까요? 자, 요런 단어가 있다고 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 세개 중에서 네, 요 모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H를 써준 거지 요게 히읗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게, 게,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해 이게 아니고요. 게. 그래서
G랑 GH는 같다. 네. 같은데, 네, 모음 이에에 요거 앞에서만 H를 써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아래 또 GI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자, 여기서 꼭 유의해 두셔야 되는데요.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요거는 전혀 틀려요. 네. GI는요, 네, 한 번에 G라고 읽어주세요. 네, I 요거는 외워주세요. GI는요, G가 아니라 G예요. 네. G는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렇게 쓰죠? 요거는 G예요, G. 자, 그럼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런 단어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럴 때는 기아가 아니라 여기 한 번에 지가 되니까 자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네, 역시 이것도 호치민 남부에서는요. 네, Y랑 I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 이렇게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일단 네, 하노이어가 표준어죠. 표준어에서는 네, 지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K 나왔었죠? 네, 아까 C랑 QU랑 K랑 같다. 이렇게 배웠죠? 다 쌍기어. 네. 쌍기어. 네, Q는 꾸. 이렇게 했었죠? 네. 넘어갈게요. 자, KH. 자, G랑 GH처럼 이것도 무음이냐? 네. 요건 아니에요. 네. KH는 한 번에 네. 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역. 네. 자, 쌍기역. 기역. 아시겠죠? 자, 요거 단어 하나 써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모음에서 오에 모자 쓴 거는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조금 오래 오 하고 있는 발음이었죠? 그럼 요거는 기역에 오에 엔지니까 이응 맞춤. 그래서 콩. 네. 콩. 네. 자, 베트남어에서요. 네. 오에 모자 뒤에 엔지가 붙으면요. 발음하실 때 그냥 옹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줘야 돼요. 그래서 콩. 콩. 이렇게요. 네. 자, KH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L 볼게요. 자, L은요. 네. 리을이에요. 근데 영어의 L 발음, 혀를 입 천장에 붙이는 L 발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라. 라. 네. 리. 리. 네. 자, 그래서 자음 봤고요. 네, 베트남어 자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M, N. 네, 쉬어요. 네, 우리나라 미음. 네, 우리나라 니음. 자, 그리고 네, 네 일단 단어부터 볼게요. 매, 매. 네, 미음이니까 미음하고 I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자, 남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미음이요. 네, 네, M이요. 네, 받침으로 올 때는 미음 받침. 네, N도 역시 네, 받침으로 올 때는 미음 받침이에요. 영어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남, 남.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자, 조금 제가 헷갈리게 써놨죠? NG, NGH, NH. 네, 자, 일단 NG랑 NGH를 볼게요. 자, NG는요. 이게 받침으로 올 때는 네, 이응 받침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KH 하면서 봤던 단어 네, 콩 할 때 이응 받침이었죠? 자, 근데요. 이게 받침이 아니라 네, 단어 앞에 단어로 그러니까 자음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게 단어예요. 자, 그때는요. 이 NG를 한 번에 응으로 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 응, 응. 우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응우엔 씨거든요. 우리나라 김씨 같은 개념인데 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응우엔.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이거는 응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응우라고 읽겠죠? 응우, 응우 이렇게 읽겠죠? 네, 자, NGH 볼게요. 네. 자, NG랑 NGH.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죠? 네. 자, 우리 N을 빼볼게요. 약분, 약분. 자, G랑 GH. 아까 네, 이 전강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G랑 GH는 같다. H는 무음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E, 모음, E.
요거 세 가지 모음 앞에서만 H를 써준다. 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모음 앞에서만 H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두 개는 발음이 똑같겠죠? 자, 그래서 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NGH가 한 번에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한 번에 응이고 요게 이가 되죠. 그래서 니가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응이. 네, 여러분 베트남어 들어보시면 앵앵앵앵 거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요 자음이 바로 범인입니다. 네, 응이. 네, 이렇게 읽어요. 자, 그래서 NG랑 NGH는 같은 거예요. 둘 다 응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모음 이, 에 앞에서만 H를 써준다. 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NG랑 NGH 이 모음은, 네, 자음은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NH. 네, 제가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요거 두 개랑 NH랑은요 아예 별개의 것이에요. 자, NH는 우리나라 말에 니랑 비슷한 말이에요. 니. 아예 니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였다가 떼는 발음이에요. 니, 니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NH가 니고, 네, A가 아니까 야, 그죠? 니야, 니야를 빨리 하니까 야, 야,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G, NGH, NH 요 자음은, 네, 요거 두 개가 같은 것이고 NH는 틀린 거예요. 네, 요게 나중에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두 개는 같고 얘는 틀리다 표시를 꼭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 베트남어에는요 F 알파벳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영어 단어에만 있고요. 네, 근데 요 PH가 바로 요 소리예요. 아래 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떼는 발음, 발음 있죠? 이게 바로 PH예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팝, 팝. 네, 이따가 받침할 때 잠깐 볼 건데요. 네, 요 P가 끝자음, 네, 받침으로 오면요, 우리나라의 비읍 받침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팝, 팝. 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PH가 영어의 F 발음이랑 같다. F 알파벳은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역시 그리고 P는요, 원래 베트남어에는 없는 또 역시 자음이에요. 요거는 외래어에만 있어요. 외래어. 자, 우리 펩시콜라 아시죠? 네, 베트남에서도 코카콜라보다는 펩시콜라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럴 때 펩시, 네, 외래어를 베트남식으로 읽을 때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베트남어 단어에서는, 네, 첫 자음, 받침으로만 오지 첫 자음으로 오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 혹시 읽게 되면은, 네, 쌍비읍, 그래서 펩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펩시가 아니라 펩시. 네. 자, 그리고 Q는 Q유랑 같아요. 네, 항상 U랑 붙어 다녀요. 그래서 꾸라고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아까 했었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랑 X. 네, 비슷해요. 네, 둘 다 시옷이나 쌍시옷 발음이 많이 나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쌍시옷으로 읽어주시면 간단하게 돼요. 자,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네, 씬이라고 읽겠죠? 씬. 네, 자, 쌍시옷. 네, 이것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싸우, 싸우, 그렇죠? 쌍시옷 아예 오,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는 오, 기억나시죠? 싸우, 싸우. 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T, TH, TR. 네, 제가 이거를요, 네, T 삼형제라고 불러요. 큰형, 작은형, 막내, 이렇게요. 네, 자, 세 개가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네, 좀 주의 깊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거는요 일단 큰형, 큰형은요 쌍디귿이에요. 쌍디귿이에요. 네, 요건 외워두셔야 돼요. 영어랑 틀리기 때문에 음과, 네, 이 알파벳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가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타 아니죠? 따라고 읽죠? 따, 네, 그렇죠? 그다음에 TH, 네, 요게 바로 네, 티귿이에요. 네, 영어의 T 발음. 자, 어떻게 읽을까요? 티귿, 아, 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타오, 타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요게 티귿이에요. 자, TR,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네, 이 전강에서 CH랑 같습니다. 건설음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혀를 살짝 말고 발음하는 쌍지읒 발음. 자, 요거는 제가 외우기 쉬운 거. 네, 로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나요? 네. 같이 해볼게요. 자, TR이 쌍지읒이었죠? 그렇죠? 자, 요거는 우 발음이었죠? 우 써주고. 자, NG가 받침으로 올 때는 영어와 비슷하게 이응. 그러면 쫑.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쫑. 이렇게 되죠? 자, QU는 꾸가 되죠? 꾸. 기억나세요? 네. 그다음에 O의 모자. 입술을 동그랗게 우리나라 O보다 네, 조금 더 길게 힘을 줘서 그러면 오가 되겠죠? 자, C가 받침 올 때는 기역 받침. 그러면 쫑꼬 쫑꼬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베트남어 이렇게 한자어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요. 네, 정답은 바로 중국이죠? 네, 쫑꼬 네,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요 TR은 항상 요 중국을 기억해 주세요. T 삼형제 다시 볼게요. 네, 쌍디귿, 티귿, 쌍지읒 이렇게 되죠? 자, 오늘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 음가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홀로 남겨진 V. 네, 요거는 역시 영어의 V랑 똑같아요. 네, F 발음이랑 비슷하게 아랫 입술을 살짝 물어주면서 V, V.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B랑은 틀린 거죠? 이거는 V, V. 이거는 V. 무. 네, 여러분 영어 배워보셨으니까 알 거라 생각하고 네, 요거 단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브이 브이 이렇게 읽겠죠? 자, 그래서 자음 계략적으로 봤고요. 이제는 끝자음 주의해야 할거몇 개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끝자음 조금 보겠습니다. 자, 끝자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 온다는 거죠. 네, 단어의 끝에. 자, 그래서 CH가 단어의 끝에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네, 보시면 이 단어의 끝에 CH가 왔죠? 네, 이때는 받침이에요. 네, CH가 받침으로 올 때는 네, 일반적으로는 기역 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아까 쌍기역의 이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끽, 끽,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 CH는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네, 모음이 A가 붙을 때요. A가 붙을 때, 네, 이때는 단순히 기역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네, 아익 이렇게 읽혀져요. 특히 북부 발음 하노이 말에서요. 네, 그래서 ACH는 아예 아익이라고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자, 다른 A를 제외한 다른 모음들, 뭐 E든지, E든지 이런 것들 뒤에 붙을 때는요, 그냥 기역 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가 올 때는요, 아익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KH, 기역, ACH는 아익이었죠. 그래서 카이. 요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가이, 가이 이렇게요. 그래서 A가 올 때는 아이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잘안 보이시죠? 네, NH
NH가 역시 끝자음 받침으로 올 때. 네, 이때는 니은이나 이응. 사실 이 가운데 소리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응 받침을 하는 게 이제 더잘 알아듣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면 요거는 띵 이렇게 되겠죠? 띵. 네. 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요 NH 받침은요, 방금 했던 CH 받침처럼, 네, A가 올때 역시 또 소리가 바뀌어요. A가 올 때는 다른 모음들, 네, 올 때랑 틀려요. 네, A가 올 때는요, 역시 한 번에, 네, 아잉이라고, 네, 정리를 해주세요. 아잉이라고, 네, 한 번에 그냥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NH 앞에 모음이 아가 왔다. 그러면 아잉이에요. 네, 잉이 아니라 앙이 아니라 아잉이에요. 예, 이거는 북부 말에서.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네, 쌍시옷에 네, 아잉이니까 싸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싸잉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H랑 CH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가 올 때는 변한다. 아잉, 아잉 이렇게 변한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네. 베트남어 알파벳에서 이 P는 받침으로만 온다. 그리고 비읍 받침이다. 그렇죠? 비읍 받침이다. 그래서 네, 이런 단어가 있을 때 비읍, 어이, 이렇게 맵 이렇게 읽혀지겠죠? 맵, 네, 비읍 받침이다. 자, 마지막으로, 네. T가 받침으로 올 때. 자, 예를 들면, 네. 네, 이런 단어가 있다. 네. 딱 봐도 조금 생소하죠? T가 받침이라니. 네. 이때는요, 우리나라 말, 시옷 받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R은요? 지읒이나 리을이에요. 지읒이나 리을. 네, 북부에서는요, 지읒이고요. 남부에서는 리을이에요. 네. 북부에서는 지읒, 남부에서는 리을. 그러면 북부 발음을 할게요. 네. 잇. 이렇게 되겠죠? 잇. 네. 자, 그래서 T가 받침으로 올 때는, T가 받침으로 올 때는 시옷 받침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오늘 자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음은 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T, 알파벳 T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고 네,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